대선으로 연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. 방청권 추첨이 오늘 법원에서 있었는데요. 장사진 같은 긴 줄이 늘어섰고 일부 당첨자들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. 허욱 기자입니다. 추첨이 시작되자 환호와 탄식이 엇갈립니다. 다음 당첨번호 175번입니다. 175번입니다. 자신의 응모번호가 당첨된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.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무 놀랐고요. 그래서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너무 좋아요. 다음 주 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추첨 현장. 방청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는 새벽부터 시민들이 몰렸습니다. 어제 밤 저 아들네 집도 자고 아침 6시에 여기 안 내려가지고 밖에서 기다렸어요.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이 생겼습니다. 응모가 시작된 지 20분 만에 200명이 넘었습니다. 접수를 받은 1시간 동안 응모한 사람은 모두 521명.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최순실 씨 첫 재판 때의 3배에 이릅니다. 구속 수감된 지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낼 박근혜 전 대통령. 역사적인 재판에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습니다.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.